안녕하세요. 갑자기 상황에 맞는 옷 입기 방법 팁 좀 달라고 해서 여기 끌려왔는데 각각 요즘 집에 있는 시간도 많잖아요. 그래서 좀 혼자만의 시간들이 많은데 각각 상황에 맞게 옷 입기 팁을 오늘 전수해드릴게요. 모든 제품은 Thursday Island 제품을 함께합니다. 시작할까요? 요즘에 이렇게 저는 그래요. 왜 아무래도 밖에 잘 안 나가니까 답답하잖아요. 자연은 또 즐기고 싶고 그래서 집에서 가드닝 할 때 입으면 어떨까? 화분도 만지고 흙도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도 좋고 뭔가 묻어도 금방 빨 수 있는? 그러면서도 괜히 꾸민 듯하기 예쁜 이렇게 조금 손맛이 느껴지는 솔뜨개 블라우스랑 톤온톤으로 이 색과 비슷한 색깔 바지 그리고 뭐 이럴 때 더 멋을 내고 싶다. 이 옷은 귀엽네요. 그쵸? 요즘에 이렇게 버킷햇 그쵸? 햇빛 많이 가리고 그리고 요즘에 유행이잖아요. 핸드폰을 집에 있어도 어디가 핸드폰을 놔뒀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이런 가방이면 집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걸고 다녀도 핸드폰을 어디서 뒀는지 찾지 않아도 편안한 어때요? 괜찮죠? 자, 그 다음에 이건 청소나 집에서 또 이렇게 친구를 또 만지다가 어쩌면 청소해야 되잖아요. 오늘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. 입어볼까 한번? 이건 정말 그냥 자도 되겠죠? 너무 편한데? 그리고 이 천이 되게 만지고 나면 안 사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제가 좋아하는 유해 그런 면의 질감. 그렇죠? 이거 면 맞죠? 네. 색깔도 삶은 색깔이라고 하죠? 너무 예쁘다. 그리고 저는 저 박시한 옷들은 볼륨감 있는 옷들은 이렇게 소매나 바지단을 잘 롤업을 해요. 괜히 그러면 예뻐 보이고 그렇죠? 이것도 귀엽다, 그쵸? 이거는 이게 딱인데? 집에서 슬리퍼처럼 신어도 좋을 것 같네요. 이거는 딱 같으면 이걸 뭘 할 거냐면 이런 거? 괜찮다, 그쵸? 허리 귀엽다. 이거 되게 그거하네. 갑자기 택배가 왔다면 갑자기 이렇게 묶어서 괜히 몸매가 좋은데? 이렇게 그럴 때 보이네. 좋아요. 청소를 좀 했으면 이제 집에 계속 나 때문에 갇혀있는 멍멍이들 콧바람도 쐬줘야 되잖아요. 산책을 간다면 바로 집 앞에 이게 디테일이 예쁘다. 뒤에는 또 이렇게 입어볼게요. 이렇게 입고 산책 어때요? 편해 보이죠? 신발부터 불러볼까? 이거 좀 편하네. 발걸이 넓어서 되게 편한데요 이거. 슬리퍼 같은 거예요.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. 슬리퍼인데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요. 여기까지 잡아서. 오, 굿 아이디어. 이런 캡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캡이 많이 안 어울려. 이거는 귀여운데? 여기도 꽃 뭐가 자수가 있어. 네, 이것도 있고. 그리고 이것도 있어. 이건 뭐 너무 가볍고 딱 좋은. 그리고 뭐 핸드폰이든 강아지 이제 간식이나 아니면 배변 봉투나 이런 거 가져가야 되잖아. 이게 딱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입고 산책 가요. 이 사자를 딱 시키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나도 놀러 가야 되잖아. 그러면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입을 옷? 이거 어때? 오케이, 이걸 입어볼게요. 자 그냥 또 막 다 벗고 갈아입기는 귀찮기도 하고 친구들이 왔는데 또 산책 복장은 또 그렇고 조금 그래도 옷을 갈아입고 싶다면 이거 어때요? 혹시 이렇게 안에다 진을 입을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열어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하면 더 예쁘죠? 저는 그냥 풀게요. 이제 친구들이 오면 뭐 요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요리를 잘하려면 에이프런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뭔가 잘해 보여. 근데 에이프런도 예쁜 귀엽다. 친구들이 왜 이렇게 집에서 멋내고 있어? 그러겠다, 그치? 집에서도 예쁘게 입고 있어요, 우리. 이 색깔 예쁘겠다, 그쵸? 외출까지 한다면 이걸 신어볼게요. 자, 이렇게 한번 친구 가지. 그러고 나면은 이제 글쎄 또 이걸로 너무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, 다들? 너무 여행 가고 싶죠? 이것도
그렇죠. 내가 좋아하는 타이틀만 추려왔어요. 귀엽지? 그래도 여행을 간다면 정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해외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이걸 입어볼게요. 당장 끊어져 있죠? 되게 좋은데? 포토제닉. 귀찮을 때는 이렇게 묶는 거죠. 어때요? 지금 당장 끊어야 될 것 같죠? 이것도 되게 시원한 감이에요.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뭐 이렇게 괜히 이렇게 사진 이런 사진. 결국 여행은 사진이니까요. 그쵸? 마선 쓰면 돼. 여행을 가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나 여기다 신발 입고 신을게. 여행 갈 때는 항상 좀 겉옷이 있긴 있어야 돼. 해가 지면 갑자기 해가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. 그게 또 롤업이에요. 롤업을 하면 다 그냥 내가 막 입었던 것 같죠. 네? 저. 아. 그러면 저는 가볼게요. 가방 좀 들고. 그럼 여러분도 여행갈 그날을 기약하면서 너무 처져 있지 말고 항상 내가 제일 예쁘고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. 답장할게요.